대한일 수교장 노회 합동총회 광주 전남 지역 18개 노회 연합인 광주 전남 노회 협의회가 2020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.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회장 이상복 목사는 주님의 이름 안에 하나 된 형제가 되어 항상 승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협의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신임 회장의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를 선출하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하나 되기 위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.